안녕하세요. 1월 1일 날, 그죠? 시작, 기초자산. 그리고 부채. 기초자본. 요 시작을 기초라 그랬죠, 그죠? 요 끝나는 시점. 이제 기말이죠.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죠, 그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돈, 총수익, 총비용, 이거 빼고 나면은 순이익이 되죠, 그죠? 여기에 식이 뭐죠? 기초자산은 요거. 부채 플러스 자본 해도 되고, 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여기는 뭐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 요거 구하는 식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요거.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 그죠? 그래서 요 이익을 구하는 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은 이익이 나오고, 기말자본에서 요 기초자본을 빼도 이익이 된다, 그죠? 두 가지 다. 여기에서 이제 이 기초와 기말 사이에, 고 우리는 기간 중에 이걸 자본금을 더 증가시킬 수 있죠, 그죠? 그걸 우리는 정자. 자본금 증가. 이건 어떻게 하죠? 플러스, 그죠? 고 자본금을 감소했다. 뭐라 하죠? 감자. 감자는 마이너스. 알겠죠? 요걸 이용한 거. 그게 이제 요 등식이죠. 그죠? 고 프린트 하나 안 봐도, 아, 봐도 오셨죠? 1번 고 기본 등식이 나와 있고, 고 아래 보면은 연습 문제가 나와 있죠? 요 등식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1번 안 보세요. 기초부채를 계산하세요. 그럼 그대로 이걸 또 다시 한번 적어볼게 보세요. 이거 계산한다, 그죠? 기초부채. 자, 하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초자산. 그리고 부채. 기초자본. 그죠? 여기 이제 12월 말은 기말이죠.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고 1년간 벌어들인 돈이죠. 수익, 비용 빼고 나면은 이익이다. 그죠? 여기 그대로 고 1번 문제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첫 번째 고 1번 자료, 기말 자산은 144만 원. 그죠? 이거 뭐야? 이게 기말이죠. 144만 원. 다음에 기말 부채는 60만 원. 이렇게. 그리고 기초 자산은 170만 원이죠. 이게 기초 자산이다. 170만 원. 그리고 총 수익은 120만 원. 총 비용은 140만 원. 이게 안 좋아졌죠, 그죠? 요래 주어지고 문제가 기초부채 구하세요. 그죠? 요거 구해 보세요. 한번 구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초부채를 구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부채를 못 구합니다, 그죠? 요 자본을 알아야 이걸 구할 수 있죠, 그죠? 잠깐 보류하고, 요거 보세요. 기말 자본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마이너스 빼면 얼마죠? 예, 84만 원. 그럼 요 손익도 구할 수 있죠? 수익은 120만 원, 비용은 140이라고 요게 크죠? 요게 크면은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 20만 원. 마이너스 손실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다음 이제 요 이익 구하는 식이 하나 더 있죠. 예.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다. 그죠? 그럼 84만 원에다가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다. 요 마이너스 나왔다는 여기 크단 말이죠. 그죠? 요게 84만 원보다 20만 원이 크다. 더하면 되죠. 얼마죠? 예, 104만 원. 그죠? 기초 자본은 104만 원. 그럼 여기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요 부채는 자산 마이너스 자본 하면 되죠. 답은 66만 원. 정답.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 그 2번 문제도 한번 해봅시다. 2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대로 또 하나 그려봅니다. 기초. 기말, 여기에 자산, 부채, 기초, 자본, 그죠? 그리고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수익, 비용, 빼고 나면은 이익이 되죠. 그죠? 자, 대입합니다. 예, 그대로 요런 식으로 그리세요. 예, 공식 이용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더 편하죠. 그죠? 답 찾기가. 자, 거기 보면은, 기초부채가 24만 원 주어졌고, 기말부채는 12만 6천 원. 그리고, 기말의 순자산, 기말의 순자산이 뭐죠? 예, 순자산이라는 것은 이 자산이 아니고 이걸 말합니다. 아시죠? 예, 순자산이라는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이걸 말합니다. 순자산, 앞에 순이 붙으면은 자본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기말 자본은 31만 5천 원. 다음 계속 보세요. 기초 자산의 합계는 기말보다 4만 9천 원이 작다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기초 자산은 이 자산 합계는 기말보다 이거보다, 그죠? 4만 9천 원 작다. 그러면 이 금액 알수 있죠? 요거, 그죠? 지금 이 금액은 자산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더하면 되죠? 그죠? 더함, 얼마죠? 그렇죠. 44만 천 원. 구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그게 문제에서 이 자산은, 기초 자산은 기말 자산보다 4만 9천 원이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4만 9천 원 빼면 되죠? 그죠? 작다 그랬으니까, 빼면 얼마죠? 39만 2천 원. 그대로 적으면 돼요. 여기 39만 2천 원. 예, 이렇게. 알겠죠? 또, 주어진 거, 그, 보세요. 단기 중에 추가 출자. 추가 출자라는 거는 기간 중에 자본금을 더 증가시켰다. 그죠?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정자. 정자가 11만 1천 원 있다. 이 사이에, 요거 사이에 자본금을 증가한 것이 10만 1천 원 있다. 그죠? 이렇게. 정자. 이때 묻는 말은 단기 순이익 얼마인가? 이거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단기 순이익. 그죠?
이익을 구하는 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죠. 근데 이게 안 주어졌으니까 못 구하지만은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를 빼야 된다, 그죠? 그럼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이 자본이 얼마죠? 이 자본은 구할 수 있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요, 그죠? 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잖아, 그죠? 요거. 그렇죠. 15만 2천 원. 예, 자본은 15만 2천 원이다. 여기까지는 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이익을 구하는 식은 기말 자본에서, 그죠? 요 기초 자본을 빼지만은 여기에 기간 중에 정자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해서 빼야 되죠, 그죠? 예. 이 기초 자본에다가 요 부분이 있으니까 더한 거, 기말 자본에서 요 동그라미를 뺀게 여기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초 자본이 얼마죠? 더하면은 26만 3천 원. 그럼 이제 이 금액에서, 그죠? 요걸 빼면은 답 나오잖아. 그죠? 2. 그렇죠? 31만 5천 원 마이너스 26만 3천 하니까 얼마죠? 그렇죠. 5만 2천 원. 예. 이렇게. 그 원리는 하나인데 이걸 이제 모양을 좀 이렇게, 예. 문제를 약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예. 원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고, 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고, 요 이익을 구하는 식은 두 개다, 그죠? 자본,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뺀다. 그런데 이게 있는 경우에는 항상 요 금액에다가 요걸 빼야 됩니다. 알겠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요거 합한 거, 요걸 뺀게 요거다, 그죠? 예, 다음에 구하래 3번 문제. 이번에 또 3번도 하나, 요런 식으로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3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1번, 요거는 2번, 이번에 3번.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이죠. 예. 요거는 항상 예, 그대로 똑같습니다.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죠? 그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수익, 지출한 돈, 비용, 요걸 빼고 나면은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예.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다. 그죠? 그리고 추가 주어질 수 있는 거는 이 사이에 정자와 감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럼 저 3번 문제 요래 주어진 자료도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은 자료인데 한번 대입해 봅니다. 3번 기초부채 구해 보세요. 이 문제는 요거 기초부채 구하라 했다. 그죠? 그럼 대입합니다. 자, 보세요. 그게 주어진 거 기말 자산은 600만 원. 예, 기말 자산은 600만 원이고 기말에 부채가 320만 원. 예. 기초 자산은 280만 원. 됐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유상증자가 나왔네. 그죠? 유상증자. 돈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죠? 플러스. 정자는 더하고, 얼마죠? 40만 원. 예, 정자 있다, 그죠? 감자는 마이너스고, 수익 총액이 1200만 원. 다음, 비용 총액 얼마죠? 1120만 원. 예, 구해보세요. 지금, 문제는 이거 구한다, 그죠? 기초부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일단, 요 기초 부분에서는 요걸 모르니까 못 구한다, 그죠? 잠깐 보류하고, 나머지 구할 수 있는 거다 구해보세요. 요거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얼마죠? 80만 원. 나왔죠, 그죠? 예. 여기에서 기말의 자산과 부채를 알면 요거 할수 있죠,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얼마죠? 280만 원.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니까, 그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 이익을 구하는 식이 두 개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뺀 차이익이 나온다. 그죠? 예. 근데 항상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되지만 요 정작에서 요걸 항상 계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요 금액에다가 요걸 빼야 되죠. 동그라미.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럼 기말 자본 280만 원에다가 요걸 요 동그라미를 뺀게 80만 원이다. 그죠? 280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여기 나왔네. 그죠? 80만 원. 그럼 280만 원에서 얼마를 빼면은 80만 원 나왔다. 요거 얼마죠? 280만 원에서 요거 나오면 빼면 되죠. 그죠? 얼마? 200만 원. 그래야 요걸 빼면은 여기 나오잖아. 그죠? 200만 원. 알겠죠? 그러면은 요 금액 보세요. 요거 얼마에서 더하기 40만 원이 200만 원이다. 그죠? 요건 얼마? 얼마에서 더하면 여기 나왔잖아. 얼마죠? 그렇죠. 160만 원. 응? 그다 했네. 그죠? 그요 금액이 160만 원 나왔다면 요거 할수 있죠? 그렇죠. 요거 금액. 예. 자산과 자본이 나왔으니까 요거 구할 수 있다. 그죠? 요거 마이너스 얼마죠? 120만 원. 정답.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자.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가장 회계의 가장 기본 원리죠, 그죠? 이게 기본 원리 하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등식을 이용한 거, 그죠? 요거.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4번에 여기다가 바로 해버리게 보세요. 똑같이, 그죠? 나올 수 있는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하고, 수입, 비용, 이익이다. 그죠? 4번도 마찬가지 보세요. 4번 문제는 지금 기초 자본을 구해 보세요. 요거 구하라 그랬죠? 그죠? 기말 자본은 1,500만 원. 자, 그거 보니까 기중 정자가 있네요. 그죠? 기간 중에 이 사이에 이 기간 중에 자본금을 증가시킨 것이 600만 원. 이거는 정자였으니까 플러스고. 그다음 감자가 450만 원 있죠? 감자는 마이너스. 정자도 있고 감자도 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손실이 90만 원이다. 요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니까 손실은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예, 요거 구해 보세요. 그죠?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런 경우에는 이 기말 자본에서 이 전체를 빼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이 금액에서 이걸 차감하고 나니까 이게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1,500만 원 기말 자본에서 요 기초 자본을 뺀 금액이 요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90만 원. 그럼 1,500만 원에다가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요게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90만 원만큼 이거보다 크다. 그럼 이 동그라미는 얼마가 되죠? 1,590만 원 되겠죠? 이렇게. 이게 커야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제 끝났죠? 보세요. 요 금액에서 요게 상기하고 나면 얼마죠? 150만 원. 얼마에서 150만 원을 더하니까 이게 나왔다. 얼마에서 150만 원 더하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150만 원 빼면 되죠? 여기다가, 그죠? 그럼 얼마죠? 1,440만 원. 답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그 5번도 여기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 보세요. 5번 문제.
5번은 그 숫자가 조금 복잡네, 그죠? 숫자가 복잡하면 이런 거는 이제 계산기 있으니까 그 계산기 가지고 더하고 빼면 됩니다. 자, 보세요. 기말 장부를 조사한 결과, 이 기말의 장부를 조사했을 때 기말 했으니까 여기 되겠죠, 그죠? 기말 자산. 그 기말 자산은 83만 6,980원이다. 예. 그럼 부채는 49만 네, 8,130원. 그리고 기간 중에 수익 합계, 요 수익 합계는 293만 8천원 하고 760원. 기간 중에 비용 합계는 302만 6,520원. 기초의 자산은 62만 9,620원이라면은 기초의 부채 합계가 얼마인가 물어봤다, 그죠? 똑같이, 그죠? 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대로 요 금액 지금 구해야 된다, 그죠? 기초자본, 요거 알수 없다, 그죠? 이런 게 오잖아,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와야 되나? 이게 뭐 없으니까 못 구하죠, 그죠? 잠깐 보류하고. 이거는 구할 수 있겠다, 그죠? 다 구할 수 있죠? 일단은 구해봅니다. 자, 여기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빼면 되죠? 마이너스. 뭐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예, 일단 여기 8, 5, 0하고 여기 얼마죠? 38만 8천 나옵니까? 아, 33만 8천. 이렇게. 예. 나왔다, 그죠? 다음, 이것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거 이익. 그런데 비용이 크니까 이건 손실이다, 그죠? 손실. 이 금액이 크죠? 여기서 이걸 빼야 된다, 그죠? 빼면 얼마죠? 예. 이게 얼마가 나오죠? 520에서 빼면 8만? 예, 760원. 예, 이렇게 나왔네, 그죠? 예, 물론 마이너스 손실이니까. 예. 자, 이제 마무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기말 자본. 여기에서, 그죠? 요거 자본을 마이너스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요 금액에서 뺀 금액이 이거라는 거는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더해야 되죠, 그죠? 플러스 더하면 얼마죠? 예, 42만 6천, 예, 610원. 자본 구했다, 그죠? 요 금액에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죠? 그러면 자본을 구하고 나니까 이제 부채는 구할 수 있겠죠? 자산, 부채, 자본에서 자산 마이너스 자본 하면 요거 나오죠? 그죠? 답. 예. 그래서 요 답이 얼마가 나오죠? 20만, 예. 20만 3,010원. 예, 정답.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20만 3,010원이다. 요게 우리 회계 원리 있어가지고, 그 순환 과정에서 처음 나온 계산 문제가 이겁니다. 예, 매년 나옵니다, 이거는. 예, 정자, 감자 부분. 왜냐하면 회계에서 가장 기본 원리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여기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고,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마이너스, 요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것도 이거라 그러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예. 그럼 거기에 또 자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붕괴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붕괴도 했었죠, 그죠? 그 붕괴를 잠깐 한번 보세요. 거래의 8요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산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1번 붕괴. 현금 400만을 출자하여 기업하다. 차변에 뭐죠? 현금 4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400만 원. 그죠? 차변에 현금 4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400만 원.
다음 2번 상품을 매입하고 고 2번 붕괴를 하면은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의 증가죠. 차변의 상품 10만 원.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산의 감소. 현금 10만 원. 여기 붕괴다, 그죠? 다음 3번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랬네. 사왔죠, 그죠? 차변에 마찬가지 상품 80만 원. 이거는 외상 사왔으니까 뭐가 되죠? 외상 매입금 80만 원. 네 번째, 현금 200만 원을 차입하다 빌려왔다.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에 자산 증가,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대변에 차입금. 부채가 증가됐죠. 차입금 200만 원 이렇게. 다음 5번. 현금을 빌려줬다, 그죠? 그럼 현금이 나갔죠? 일단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20만 원 빌려줘서 되는 뭐라 하죠? 대여금. 대여금은 자산이다, 그죠? 자산 받을 권리가 생겼죠. 자산의 증가. 다음 6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것도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20만 원. 요거는 이자. 이자는 뭐라 하죠? 이자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 받았으면은 이자 수익. 이렇게 지급해서 된 이자 비용이랍니다. 이번에 7번. 7번 한번 보세요. 대여금의 이자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반대로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죠.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의 현금. 현금 40만 원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뭐라 하죠? 이자 수익 40만 원이죠. 다음 8번 자동차 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랬죠.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현금 나갔다 그죠. 현금 감소 자산의 감소 10만 원. 차변은 뭐라 하면 되죠? 자동차 세 하면 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할 때는 뭐 세금 공과, 제세 공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그냥 자동차 세 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현금 3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다 그랬죠. 일단 현금은 내주머니에서 나갔다, 그죠? 대변의 현금.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300만 원. 은행 예금했죠? 당좌 예금. 그죠? 당좌 예금 300만 원. 그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10번. 건물을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 발행하여 주다. 그랬네. 그죠? 건물을 구입했으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건물 들어왔다, 그죠? 200만 원. 건물이 들어왔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습니다. 뭐라 하죠? 당좌 예금합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는 요 당좌 예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수표는 당좌 예금. 요 당좌 예금의 특징이 요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합니다. 통장 대신에. 그래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 예금. 다음 11번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하다 그랬죠. 사무용 컴퓨터는 뭐로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비품 10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대금은 지급 안 됐습니다. 뭐로 하죠? 그렇죠.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정해놨죠. 그죠? 이게 만약에
상품이라면은 상품일 때는 뭐라 하죠?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닌 거, 아닌 거는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적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거니까. 예. 아, 미지급금. 같은 부채죠. 예. 다음, 12번. 단기 차입금 200만 원과 그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갚아줬죠. 현금이 나갔죠. 그러면 일단 현금, 가장 쉬운 걸 먼저 보세요. 현금이나 상품을 먼저 보고, 들어왔으면은 차변, 나갔으면은 대변,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이 나갔는데 얼마가 나갔죠? 220만 원 나갔죠? 그죠? 왜 나갔죠? 그렇죠. 그 내용이 차입금 200만 원과 이자다. 그죠? 그러면은 차입금 또는 단기 차입금. 관계없습니다. 단기 차입금 해도 되고 단기는 생략해도 되고 예. 차입금 200만원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 예. 20만원 이렇게 분기 하면 되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에 가면은 분괴만 입력하면 나머지 전부 다 출력되어 버립니다. 프린트 다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분괴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면서 분괴 물으면 안 됩니다. 분괴 원리는 아셔야 되니까. 예.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3번. 단기 대여금 400만 원과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하다 현금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 그렇죠. 총 받은 돈은 440만 원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대여금 그죠? 그 앞에 단기를 붙여도 되고 빼도 관계 없습니다. 대여금 400만 원과 나머지 40만 원 이자죠. 이자를 받아도 뭐라 하죠? 이자 수익. 그렇죠. 이렇게. 예, 이번에 이제 마지막 문제 14번.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80만 원에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랬네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품을 일단 팔았습니다.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나갔으니까 대비는 뭐가 되죠? 상품. 그죠?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팔고 얼마짜리 팔았죠? 50만원. 50만원짜리죠? 이 50만원짜리 얼마에 팔았죠? 80만원에. 그럼 50만원짜리를 80만원에 팔았으니까 30만원만큼 뭐가 생겼죠? 이익. 이익이다. 그죠? 무슨 이익이죠? 그렇죠. 상품 매출 이익. 상품을 팔고 이익이 생겼다. 그죠? 상품 매출 이익이라 이랍니다. 예, 이렇게 처리하고 자산의 감소 이거는 수익의 발생. 그죠? 돈은 현금 받아서 막 차변의 현금. 그거 뭐 했죠? 어음 받았죠. 그럼 뭐라 하죠? 받으름. 예. 받으름이라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으름 이렇게. 어음을 받으면 받으름, 어음을 반대로 지급하면 지급음이라 합니다. 예. 얼마 받았죠? 80만원. 이게 이제 우리 기본 분계. 자, 요 분계에서 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 아래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다음 글에, 그 아래는 이번에 7개 나왔네. 그죠? 공개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아래 예. 1번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은 뭐 되죠? 자본금 6만원. 현금 6만원 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다. 두 번째, 상품 4만원을 현금 주고 매입했다. 현금 주고 사왔습니다. 그죠? 그럼 상품은 들어왔고 현금은 나갔죠?
상품은 사왔으니까 차변의 상품.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 그죠? 예, 현금은 나갔다, 그죠? 예. 금액은 4만 원. 다음 세 번째, 상품 원가 10,000원을 16,0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현금은 들어왔고 상품은 나갔습니다.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 원가 10,000원짜리를 16,000원에 팔았으니까 그 6,000원은 이익 생겼다. 이걸 뭐라 하죠? 상품 매출 이익. 그 대금은 현금이 들어왔죠? 예, 현금 16,000원. 현금이 들어왔고. 다음 네 번째, 상품 6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 상품 6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일단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의 상품 6만 원.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 6만 원, 그죠? 이래 분개를 했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다음, 5번 보세요. 상품 3만 원을 28,000원에 팔았다. 손해봤네, 그죠? 5번 문제는 약간 어렵죠, 그죠? 3만 원짜리를 28,000원에 팔았으니까, 일단 우리는 상품은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예. 3만 원 팔았죠.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외상 매출금. 앞으로 얼마 받아야 되죠? 2만 8천에 팔았죠. 상품 3만 원짜리인데, 그죠? 2만 8천에 팔았으면은 2천 원만큼 손해봤잖아. 그죠? 내가 요거는 이익이 아니고 반대로 손실이 생겼다. 그죠? 요거 손실합니다. 그럼 똑같이 상품 그렇죠. 매출 손실에 2천 원 이래 합니다. 그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왔죠. 그죠? 이익은 대변이고 손실은 차변이다. 그죠? 다음 6번. 예, 6번은 외상 매입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현금이 나갔다. 그죠? 대변의 현금 2만 원. 왜 나갔죠? 외상 매입금. 빚을 갚았습니다. 외상값 2만 원 현금 지급했다. 그죠? 외상 매입금 2만 원. 이렇게. 다음 이제 마지막 7번. 예, 7번에 보면은 보험료 2,500원을 현금으로 취급하다. 돈이 나갔죠? 현금 나갔다. 그죠? 대변의 현금 2,500원. 보험료가 나갔죠? 비용. 예, 요거는 비용 발생. 보험료 2,500원이다. 끝났죠? 그죠? 예,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그 프린트에 보면은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 일단은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이 장부에 기장한다. 그죠? 이 거래를 모두 장부에 기장하고 연말에 와서 이걸 집계하죠. 이런 과정이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고 요 장부 기장을 계속 하다가 연말에 와서 집계, 결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걸 조금 더 우리가, 거래에서 요 장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분개를 기록하는 장부를 뭐라 했죠? 분계장, 분계. 그 다음, 요 분계를 보고 기입하는 장부가 원장이라 합니다. 원장. 원장인데, 모든 계정별로, 예, 전체 총 계정 원장이라 하죠. 예, 원장. 이렇게.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맞나 틀리냐 집계를 하죠. 그죠? 이 과정이 뭐죠? 시산표. 그죠? 시산표.
그럼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하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죠? 이게 우리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끝나죠. 그죠? 여기 끝. 여기까지. 요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거는 모든 기업은 똑같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 이게 바로 뭐냐? 장부 기장이다. 그죠? 장부 기장인데 분계장과 원장을 작성하고 직계가 바로 시산표. 그죠? 요 시산표를 가지고 이제 요런 직계표를 만들죠. 요 직계표를 우리 뭐라 하죠? 재무제표. 그죠? 재무제표. 그럼 요 분계장이라는 거는 분계를 기록한 장부입니다. 그냥 이 자체가 이걸 기록한 장부가 이게 분계장입니다. 그 분계장은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분계 자체를 기록한 거니까. 이걸 그대로 장부에 옮겨놓은 게 분계장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자, 저 보니까 분계장에서 다음 장이 뭐죠? 총계정 원장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원장이라는 거는 원자는 이자 씁니다. 원, 어떤 원자야? 장부. 그 제일 먼저 작성되는 장부다. 그런 뜻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프린트해 보세요. 아래 그 총계정 원장을 T계정으로 만들어 놨죠. 그죠? 이게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 지금 모두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네요.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장부에 선은 전부 빨간색입니다. 8개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 그게 뭐 그릴 필요 없죠. 그림이 있으니까. 예. 요게 모두 8개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원장이죠. 그첫 번째 원장에 보니까 현금, 뭐죠? 여기는 외상 매출금. 예, 그리고 상품 외상 매입금. 그리고 자본금. 여기에는 상품 매출이. 저 분기에서 나오는 계정은 전부 이게 다 적어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발생된 계정은 모두 들어갔죠. 그래서 총 계정이라 이랍니다. 매출 손실, 그리고 보험료. 자, 이 계정인데, 잠깐 보세요. 이 계정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T계정으로 그려놨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제 이 계정에 이제 실무에 가면은 실제 이제 장부를 보시면 이래 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날짜, 그 다음에 여기 적요, 여기는 분면란이 있고, 여기 날짜, 여기 적요, 여기 분면해서 금액, 요래 돼 있죠. 그죠? 원래 장부가. 그럼 이 장부가 만약에 저기 나와 있는 현금이다. 그죠? 요 현금에 보면은 1900, 뭐 2014년 뭐 몇월 며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적요 여기에는 분면이랍니다. 분면 분면하는 거는 분계장의 면수 페이지 수몇 페이지 거기다 여기 금액 여기는 날짜 적요 요거는 분계장의 면수 그리고 금액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표준식 양식이랍니다. 장부는 기본 장부가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장부를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한 거죠. 요걸 중간을 조금 생략해버리고, 요 계정, 요거,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 이런 내용 좀 생략, 요렇게 딱, 요거 좀 약해버렸죠. 그죠? 그 약식. 이걸 이제 약식이라 이랍니다. 영어로 T자죠. 그죠? 그 요걸 T자 계정이다. 이제 연습할 때 우리 이래 합니다. 예. 내용은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예. 그래, 요 T계정 양식 원래는 이거다. 그죠? 보시면 되고. 똑같다. 그죠? 요거.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 옮길 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 1번, 2번 우리가 편의상 뭐 날짜를 1일, 2일 이래 보도록 합시다. 현금이 차변에 지금 6만 원 있죠. 요거는 차변, 요게 대변입니다. 그죠? 현금이 차변에 6만 원 있습니다. 그죠? 요 6만 원 있으니까 현금 찾아서 요 차변에 6만 원 요래 기장합니다. 예, 기장하고 요 6만 원에 대한 내용은 항상 요 반대편 계정 과목이 있죠. 요거 반대편 계정 과목이 자본금이죠. 상대편 계정 과목입니다. 날짜는 1번, 1일날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 걸 정기했다 이라죠. 정기에. 이게 장부 기장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자, 보세요. 현금이 지금 차변에 6만 원 있으니까 현금 계정 차변에 6만 원 적어주고 요 계정 과목은 반대편 계정 적어줬다, 그죠? 반대편. 그 다음 현금을 옮겨줬으니까 이제 다음 요걸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보세요. 자본금이 지금 대변에 6만 원 있습니다. 그럼 자본금 찾아서 여기 대변에 6만 원. 요 뭐라 하면 되죠? 반대편이니까. 그렇죠. 현금 1, 날짜 뭐 1을 해도 되고, 그죠? 1번 뭐 관계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옮기면 되죠. 자, 1일날, 1일날, 1번은 끝났습니다. 그죠? 다음 이제 예, 2번. 그럼 여러분도 다 옮길 수 있겠죠? 그죠? 상품 차변에 4만 원. 오, 상품 찾았다. 그죠? 요 차변에 4만 원. 적어주면 되고. 그럼 여기에 적을 때는 반대편 계정이 뭐죠? 현금, 예, 날짜, 2일날.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번개만 하고 나면은. 예, 다음, 이제 저, 현금, 요 현금은 지금 대변에 있네. 그죠? 현금은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4만 원. 예, 4만 원 적어주고. 요 앞에다가 계정 과목은 반대편 계정 뭐죠? 상품 2일날 이렇게. 그럼 이제 2일날 또 끝났고 이번에도 3일날 보도록 합시다. 자, 3일날은 현금이 지금 차변에 16,000원 있습니다. 그죠? 현금 계정 차변에 16,000원, 현금 계정 차변에 16,000원. 여기에는 반대편 계정을 적어야 되죠. 요 반대편이 두개 있습니다. 그죠? 두개 또는 세 개, 두개 이상 있을 때는 다 적어주는 게 아니고 제자 요래 해줍니다. 제자. 예. 두개 이상 있을 때는 제자. 제자라는 거는 모든 계정 계좌를 묶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라 이렇게 해주고 그럼 날짜는 3일 날입니다. 됐죠? 그죠? 제자. 그럼 또 하나씩. 그 상품은 여기 있네, 그죠? 상품은 대변에 만 원. 상품은 지금 대변에 만원 있으니까, 요 상품 계정 대변에 만 원. 요 상품의 반대편 계정은 뭐죠? 현금. 날짜는 3일 날. 이렇게. 그죠? 또 하나 있죠? 요거. 상품 매출 이익 계정 대변에 6천 원 있네. 그죠? 그러면 또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상품 매출 이익 계정 대변에 6천 원. 반대편 계정 과목은 뭐가 되죠? 현금. 예. 3일날. 그럼 또 3일날도 다 끝났죠. 그죠? 이렇게 옮기는 걸 우리는 정기했다. 정기에. 예.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옮기는 절차, 요 절차를 우리는 정기라 이랍니다. 정기, 옮겨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정기, 분계장에서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우리는 정기라 한다. 요 정기. 다음, 4일날. 마찬가지, 그죠? 4일날은 상품이 차변에 있네, 그죠? 6만 원. 그럼 상품 찾아서 요 차변에 6만 원 적어주고 반대편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날짜는 4일날. 다음 외상 매입금은 대변에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외상 매입금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와서 대변에 6만 원. 반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 날짜는 4일 날.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 거. 알겠죠? 그죠? 한두 번 해보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 5일 날 보세요. 5일 하나씩. 외상 매출금 자변에 2만 8천 원. 그럼 이 계정 외상 매출금 자변에 있으니까 이 자변에 2만 8천 원. 날짜는 5일 날. 반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 그랬고. 자, 이번에는 상품 매출 손실이 자변에 있죠. 여기. 요 계정 자변에 2천 원. 반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 날짜는 5일 날. 됐죠? 그럼 이제 또 대변에 있는 거, 그죠? 요거 옮겨야 됩니다. 상품 계정은 자기금이 얼마죠? 3만 원입니다. 그죠? 그 대변에 3만 원. 금액은 그대로. 계정 과목은 반대편. 두 개 있죠, 그죠? 상품의 반대편은 두 개 있으면 뭐라 한다? 제자. 이렇게 지금. 그죠? 날짜는 5일 날. 이렇게 옮깁니다. 다음, 이번에 6번. 예, 외상 매입금 2만 원. 외상 매입금 계정 찾아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자변에 있으니까 자변에 2만 원. 반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날짜는 6일 날. 이렇게. 이번에 현금 계정 대변에 2만 원. 현금 대변에 2만 원. 반대편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예, 날짜는 6일 날. 이제 마지막 보험료. 그죠? 보험료가 차변에 있다. 그죠? 보험료 계정 차변에 여기 와서 2,500원. 그러니 저기 계정 과목은 모두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총 계정이라 합니다. 예. 2,500원 상대 계정은 뭐죠? 현금 뭐 예, 7번. 그죠? 7일 날. 이제 마지막 현금 대변에 있죠? 2,500원. 현금 대변에 2,500원. 상대편 계정은 보험료 7일 날. 예, 끝났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옮기는 걸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라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요 7개 거래를 해 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 거래가 7개든 뭐 70개든 700개든 7000개든 똑같습니다. 그죠? 예,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옮기는 걸 다 같이 뭘 한다 그랬죠? 이걸 뭐라 하죠? 총계정 원장. 아시겠죠? 요 분계를 기록한 장부를 뭐라 한다? 분계장. 요게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제가 지금 이제 1번부터 분계를 먼저 해놓고 나서 했습니다. 그죠? 실제는 이제 일하겠죠. 그죠? 1일날 거래 있으면 요거 하나 하고 옮기고, 하나 하고 옮기고, 일하겠죠. 그죠? 매일. 예. 이렇게 옮기는데, 이제 옮겼잖아. 그죠? 이걸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겠죠? 12월 말까지 합니다. 12월 말까지 계속 옮겨오다가, 이제 오늘은 12월 말이 됐다. 그죠? 그러면 12월 말에 이거 짓게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의 거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이 집계표를 우리는 시산표다. 이래죠. 예, 그 프린트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양식 자체는 뭐 간단합니다. 보면은. 이게 시산표인데 합계 잔액 시산표다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는 여기에는 계정 과목을 적어주고 이 계정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 그죠? 요 계정 과목을 적어주고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라는 합계
차변학계와 대변학계, 그리고 차변잔액과 대변잔액. 이렇죠, 그죠? 이게 양식, 시산표 양식입니다. 그 시산표 양식은 계정과목을 적어주고 합계란 적었습니다. 그죠? 잔액란 요래 적었습니다. 그죠? 이제 합계란도 있고 잔액란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라 이랍니다. 그럼 합계란만 있으면은 무슨 시산표? 합계시산표. 잔액란만 나타낸 거는 뭐라 하셨죠? 잔액시산표이랍니다. 알겠죠? 그 시산표라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딴 게 아니고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보는 표라 이런 뜻입니다. 예. 왜 이거는 시험, 이거는 시험해 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이 시산표는 원장이 맞나 틀렸나, 이게 맞나 틀렸나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 이게 시산표입니다. 알겠죠? 원장이 맞나 틀렸나 알아본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양식을 가만히 보니까 또 감이 오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거기에 지금 예, 요게 번호가 1번, 그 차례 이제 편하게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걸 우리는 번호 붙여놔죠. 그죠? 예, 요 번호를 갖다 뭐라 하나 이러면 원장의 면수라 이랍니다. 요런 번호를 이제 원장의 면수, 원매라 하죠. 그죠? 페이지 수를 나타냅니다. 예. 그러면 차례대로 보세요. 현금 차례대로, 그 다음 외상 매출금, 다음에 상품, 외상 매입금, 그리고 자본금, 상품 매출이익, 또 상품 매출 손실, 그리고 보험료가 있다. 그죠? 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예. 요거는 차변 대변이고, 현금 차변 합계, 그죠? 합계. 차변 합계 얼마죠? 보세요. 얼마죠? 7만 6천 원. 차변 합계 7만 6천 원 있다. 그죠? 다음, 대변 합계 얼마죠? 62,500원. 이렇게. 이래 적어주는 거죠. 그죠? 일단 합계만 먼저 합시다. 합계. 두 번째, 외상 매출금 합계는 차변에 28,000원. 대변은 없다. 그죠? 비환해도 되고, 뭐, 제로 해도 되고. 상품 차변 합계 10만원. 상품은 차변 합계가 10만원이다. 대변 합계는 4만원. 외상 매입금 차변 합계는 2만원, 대변 합계는 6만원. 자본금은 차변에 없습니다. 그죠? 대변에 6만원. 상품 매출 이익도 차변에 없고, 대변에 6천원. 매출 손실은 차변에 2천원, 대변은 제로. 보험료는 차변 합계가 2,500원, 대변에 제로. 예, 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잔액란이 있죠. 그죠? 잔액. 여기 합계는 보고 우리 다 적었습니다. 자, 보세요. 현금 합계는 7만 6천 원이고 여기는 6만 2,500원이죠. 어느 쪽이 크죠? 차변이 크죠? 여기 얼마 크죠? 만 3,500원. 예, 이래 적어줍니다. 아시겠죠? 그죠? 큰 쪽에, 큰 쪽. 여기 크잖아, 그죠? 큰 쪽에 이래. 잔액이, 차변이 크죠? 적어주고.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 여기 차변이 크네, 그죠? 2만 8천 원. 잔액. 상품은 10만 원이고, 대변에 4만 원입니다. 차변이 크다. 얼마 크죠? 6만 원. 그런데 외상 매입금은 반대네, 그죠? 대변이 크다. 대변이 얼마 크죠? 4만원.
큰 쪽이 적어준 거 됩니다. 이큰 쪽에 대변에 자본금도 대변이 크죠. 6만 원. 상품 매출이익도 대변이 6천 원 크다 그죠? 다음 상품 매출 손실은 반대로 차변이 크네 그죠? 차변에 적어주고 보험료도 차변 끝났다 그죠? 예,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산표는 우리가 요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딱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예, 합계. 자, 이제 이걸 이제 계산기 가지고 쭉 합계를 한번 나와봐야 되겠죠, 그죠? 예. 시산표, 차변합계, 합계, 이총합계 이거. 요 합계. 요래 합계, 예, 총합계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시산표 차변합계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예, 10만 6천 원 나옵니까? 예. 차변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지. 이거는 22만 8천 원 나오는 것 같네요. 8,500원. 대변은 여기도 500원이고. 합계 6만 2천 원하고, 22만 8천 원. 대변 합계는 10만 6천 원. 이 나왔다. 그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세요. 시산표는 왜 작성한다 그랬죠? 이 총계좌 원장이 맞나 틀리나 알아본다 그랬죠? 그럼 뭐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합계 가지고 확인합니다. 요거 합계. 요거 합계. 이 같죠, 그죠? 요게 같죠? 그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시산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죠, 그죠?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이제 시산표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요거잖아. 그죠? 요거.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프린트도 보세요. 나와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제 마지막 단계. 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죠? 자산. 여기는 부채자본.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다시 자산, 부채자본, 부채자본.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자, 보세요. 현금 뭐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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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자본, 수익. 비용, 그죠? 그 현금은 자산이니까 이래 와야 되겠죠? 여기에 적을 때는 잔액을 적어줍니다. 13,500원. 이렇게. 잔액을, 예. 두 번째, 외상 매출금도 자산 계정. 그럼 자산이니까 마찬가지 차변에, 외상 매출금 28,000원. 다음에는 상품 자산, 그럼 그대로 상품, 예, 6만 원. 다음,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요, 대변에 적습니다. 외상 매입금, 예, 4만 원. 적었죠? 예. 자본금도 여기 적어줘야 되겠죠? 예, 자본금 6만 원.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 계정이죠. 손익 계산서 대변. 요 수익 계정은 손익 계산서 대변에 적습니다. 그죠? 여기 와서 6천 원. 상품 매출 손실은 비용이죠. 요거는 차변에 적어줍니다. 그죠? 매출 손실 차변에 2천 원.
다음 보험료도 비용이죠. 차변에 2,500원에 다 했습니다. 그죠? 예, 끝났다. 예. 자, 이제 결산. 이 지금 합계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합계. 요거 한번 대볼까요? 얼마인지. 예, 10만 1,500원. 대변하기는 얼마죠? 10만 원이죠. 자, 보세요. 차변 합계는 10만 1,500원이고, 대변 합계는 10만 원입니다. 그죠? 차변이 1,500원 크죠? 여기에 1,500원 부족하네. 그죠? 이 1,500원이 뭘까요? 그렇죠. 이익. 요 이익을 우리는 무슨 이익을 하죠? 당기 순이익.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라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합계는 10만 1,500원 나왔죠. 그죠? 저 이제 마감 선만 딱 꺼주고, 요렇게. 합계 10만 1,500원. 합계는 항상 같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손익계산서 마감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차변학, 대변은 지금 6,000원이고, 차변 얼마죠? 4,500원. 이거는 총수익, 이거는 총비용이죠. 총수익은 6,000원이고, 총비용은 4,500원. 그럼 1,500원만큼 이익이 생겼다. 그죠? 1,500원이 뭡니까? 이익. 무슨 이익? 당기 순이익. 요렇게 마감선 꺼주고, 요렇게. 합계 6,000원. 예, 전부 끝났죠. 자, 이제 집계표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회사에 지금 가만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재무상태표에도 당기순이익이 1,500원이고, 손익계산서에도 처음에 똑같죠? 항상 같게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틀리면 어디 잘못된 겁니다. 결과 똑같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결산이 다 끝났고, 그럼 원래 우리가 당기에 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1,500원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죠. 그죠? 법인세. 기업에서는 법인세 내죠. 보통 법인세 보다 한20% 정도 잡아주면 됩니다. 한 20% 약. 그러면은 요 세금이 얼마냐? 이게 법인세입니다. 이 법인세가 300원 되겠네요. 그죠? 요거 납부. 하고 나면은 그의 모든 정산이 끝났죠. 그죠? 세금 납부하고 나면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1월 1일 날 해가 넘어가면은 다시 또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붕괴합니다. 붕괴. 차례대로 이제 붕괴. 그죠? 이래 붕괴하고 요 붕괴를 원장에 요래 옮겨주고 전기하고 하다가 12월 말에 와서 요래 집계표를 내고 요걸 보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죠. 그죠? 그거 끝나고 다음에 가면 다시 또 들어가죠.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뭐라 하죠? 순환 과정이라 합니다. 순환. 이걸 우리가 순환 과정이라 순환되니까. 이런 결산을 기업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 해야 됩니다. 최저 한 번. 우리가 6개월에 한번할 수도 있죠. 그죠? 6월 말로 해서 마감을 하고 12월 말로 마감할 수도 있고 또는 분기별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죠? 3월 말에 분기 마감하고 6월 말에 마감하고 9월 말에 마감하고 10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 매월 마감을 해도 되고 예,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때 요 집계표가 나와야 되죠. 그죠? 마지막 집계표가. 그런 이런 시산표 작성은 매일 마감하는데 요걸 매일 마감하는 걸 매일 작성하는 걸 뭐라느냐 일계표라 이랍니다. 일계표. 예. 그 매일 마감하는 데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은 매일 그 보통 4시 반에 문 닫죠. 그죠? 문 닫고 나면은 직원들 퇴근 안 합니다. 그날 돈 들어오고 나가면 모두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마감해야 되죠. 일계표. 이게 매일 하는 거고 요걸 매주 단위로 하면은 주계표라 이랍니다. 주계표. 그럼 매월 한 번씩 하면 무슨 표? 월계표. 1년에 한번 하면은 연계표를 말안 쓰고 그냥 시산표라 이랍니다. 시산표.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일 안 합니다. 매일 또 거래가 그래 많지를 않죠. 그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월계표. 이걸 만약에 중간에 안 하다가 1년치를 모아놓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 이게 틀려버리면은 그걸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 아파트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아마 여기 아파트 근무하시는 분 있으면은 한 달에 한번 보통 작성하죠. 아파트마다 월계표. 또는 뭐, 우리 분기별로 작성해도 되고, 예. 아무튼 이래서 이제 결산이 끝났다.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하잖아. 그죠? 거래가 발생되면은 분계를 하고, 분계를 가지고, 다음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고, 이걸 12월 연말에 와서 집계표가 이겁니다. 그죠? 이걸 보고 결산, 이게 재무제표. 그리고 세금 납부하고, 끝나고. 그죠? 그럼 이런 장부인데, 이런 장부, 요 분계장을, 분계를 기록한 장을 분계장이라 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원장이라 하죠. 그죠? 원장이라, 총계정 원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거 두 개는 모든 거래가 다 기록되죠. 주요부로 하고. 이제 이걸 보조하는 게 있죠. 그죠? 보조부. 이걸 보조, 우리가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나갔을 때,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걸 조금 명시해, 상시하게 기록한 거. 이걸 기록한 장부를 뭐라 하죠? 현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이잖아. 그죠? 또 상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기록한 장부 뭐겠죠? 뭐, 흔히 수불부이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상품 재고장. 요것만, 매입만 기록하는 건 매입장. 매출 거래만 상세 기록한 거는 매출장이라 합니다. 또, 이런 외상으로 팔았으면은 어디에 팔았는지,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기록해야 되죠? 매출처 원장. 사왔으면은 누구한테 사왔는지도 기록해야 되죠? 매입처 원장. 이렇게. 그, 이렇게 이제 보조장부가 있죠. 그죠? 보조부. 그렇지만 주요부는 이거밖에 없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산표를 딱 작성을 하면 한번 보세요. 1년 동안 현금이 이만큼 들어왔다. 이만큼 나갔고 남아 있는 게 이게 지금 남아 있다. 그죠? 알수 있잖아. 그죠? 1년 거래를. 아, 외상값이 1년 동안 이만큼 있었다. 상품 이만큼 사왔다가 팔았다. 남아 있는 재고가 6만 원이다. 외상으로 사왔는 게 6만 원이고, 1년치에 1년 동안 돈 갚아준 게 2만 원 갚아줬고, 지금 갚을 외상값이 4만 원 있다. 이래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시산표. 그러고 나서 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인데, 요게 재무제표인데, 요 재무제표에서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자본금에 대한 변동상을 나타낸 표를 뭐라 하죠? 자본변동표라 합니다. 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다시 기초의 현금과 기말행을 나타낸 게 현금 흐름표. 그래서 모두 네 개다, 그죠? 시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걸 뭐라 하죠? 재무제표.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삼성그룹,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전부 이겁니다. 요런 식. 순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50개국이 전부 똑같이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겠죠? 그죠? 근데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게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건데 이걸 작성하세요 하는 게 부기 시험입니다. 부기는 이거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 부기 시험은 예. 이거 작성해보, 이런 거 이제 거래를 주어지고, 분계도 하세요, 원장 작성하세요, 시산표 작성하세요, 재무상태표 작성, 이게 부기 시험이고, 우리 시험은, 이 부기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 바로 작성해야 되고, 우리는 뭐죠? 객관식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걸 작성하라고 하는 건 시험에 낼 수가 없잖아. 그죠? 예, 못 냅니다. 그러니, 우리 시험은 객관식 어디서 내느냐 하면은, 요 사이에, 요거 요거 사이에 연말에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12월 말에 집계를 하고 나면은 요걸 작성하기 전에 기말에 정리할 사항이 있죠. 이런 거죠. 예, 연말에 정리할 사항. 즉 보세요. 만약에 현금이 지금 장부상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되죠? 13,500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금고에. 그런데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만 원밖에 없더라. 3,500은 부족하죠. 그런 게 정리사항입니다. 기말에 정리할 거.
만약에 외상값이 지금 받을 돈이 2만 8천 원입니다. 그죠? 2만 8천 원 있는데 거래처 일부가 만약에 파산했다. 부도가 나가지고 돈 떼있다. 그걸 뭐라 하죠? 대손. 그런 걸 정리하는 사항. 연말에 지금 상품 재고가 6만 원 있죠? 6만 원 있어야 되는데 창구에 재고를 확인해 보니까 5만 원치밖에 없더라. 그걸 간모 손실을 합니다. 간모. 그런 게 뭐라죠? 시작. 기말 정리사. 아셨죠? 예. 그래, 이런 기말 정리사. 요게 바로 뭐냐? 객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북이나 회계 원리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한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런 걸 작성하시오 하는 시험에 못 내니까 요걸 시험 문제를 만들죠. 요걸 가지고 객관식 문제는 예. 아시겠죠, 그죠? 흐름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럼 여기에 정리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현금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그죠? 잠깐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잠깐 시도를 합시다. 보세요.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뭐라 그랬죠? 자산에서 뭘 공부한다 그랬죠? 현금, 또, 예금, 또 뭐라 했죠? 주식, 또, 외상, 또 뭐라 했죠? 상품, 건물,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자산이잖아, 그죠? 이거 하나하나가 뭐냐? 우리가 할게 바로 이겁니다. 정리할 거. 그럼 현금에 정리할 게가 뭐냐? 현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장부하고 실제하고 그 차액 정리하는 거. 이거 은행 예금. 내가 은행에 돈을 100만 원 예금했는데 수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실제, 그죠? 은행에는 만약에 지금 우리 장부에는 100원이 돼 있는데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70원이더라. 요거 차이 생겼다. 그죠?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 연말에. 그걸 이제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하느냐? 은행 계정 조정표를 합니다. 은행의 조정표. 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사왔을 때 100원에 사왔는데 오늘 현재 시세를 보니까 요게 130원 됐더라. 30원 올랐네. 평가 이익. 그 다음 외상값, 외상으로 팔다 보니까 돈을 못 받게 된다. 그죠? 대손. 상품을 사고 팔다 보면은 기말에 재고 남죠. 재고가 남아있는데 실제 재고하고 그게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 간모 손실. 요 건물에 대해서는 가치 감소분, 감가 상각비, 이런 걸 합니다. 그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자, 보세요. 현, 예, 주, 외, 상, 건. 다시 시작. 현, 예, 주, 외, 상, 건. 그리고 기타. 다시 시작.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인데, 요게 자산에서 공부하는 건데, 여기에서 50%가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여기에서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예. 그리고 현금에 대한 거, 예금, 주식 관계, 외상 관계, 상품, 건물, 요거. 알겠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은 요 50%에 나오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30%.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원가 있죠, 그죠? 원가 관리 부분에서 20% 이렇게 나오죠. 그 자산에서 요거. 알겠죠? 요거 우리가 연말에 정리할 사항. 요게 50%.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흐름은 다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래가 생기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는데 이게 회계 즉 부기에 전부 다 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객관식 문제는 여기서 만든다. 그죠? 아, 연말에 정리할 사항 요거구나. 요게 자산에서 정리할 게 뭐냐? 요거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50%. 그 부채에서 또 정리할 거. 수익에서 정리할 거. 비용에서 정리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거 정리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내가 임차인인데 집세를 미리 줬습니다. 1년치를. 자,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금년 9월 달에 집세를 1년치를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그죠? 미리 줬습니다. 한 달에 10원씩 120원 집세를 지급했다. 오늘은 12월 말일입니다. 그죠? 그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9월 1일 날 우리가 집세를 120은 돈이 나갔습니다. 그죠? 돈이 나갔으니까 장부에 어떻게 해놓죠? 현금 120 해놨잖아. 그죠? 집세 나갔다. 집세를 뭐라 하죠? 예, 임차료 120. 그런데 오늘 현재 이제 12월 말에 와서 보니까 실제 한번 보세요. 금년도는 몇 개월입니까? 4개월이잖아. 그죠? 요게 넉 달치. 40원은 올해 거고, 요거는 8개월은 내년 거잖아. 그죠? 내가 미리 돈은 줬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장부에 120원 해야 됩니까? 40원 해야 됩니까? 80원 해야 됩니까? 금년에 집세 얼마죠? 그렇죠. 40원이지. 돈은 120원 나갔잖아. 그죠? 120원 나갔지만은 실제 집세는 40원이니까 요걸 요렇게 고쳐야 됩니다. 40원으로. 그러면은 요 집세 120원을 요렇게 고치면은 얼마를 빼야 되죠? 80원 빼야 되잖아. 빼니까 반대로 적어줍니다. 여기다 뺄 때는 반대로 이렇게 임차료 80원 빼버리잖아요. 그럼 실제는 얼마죠? 40원이죠. 요 80원 내년에 넘기는 겁니다. 내년으로 넘길 때는 내가 미리 줬다 그죠? 미리 줬으니까 뭐라 하죠? 성급 임차료 이렇게. 요렇게 이제 수정해 주는 거죠. 요게 비용에서 수정하는 거.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내가 만약 집주인입니다. 집세를 미리 받았다. 그죠? 먼저 받았는 거 연말에 정산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게 기말의 정리사.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정리할 거, 부채에서 정리할 거, 자본서 정리할 거, 수익 정리, 비용 정리. 그거 하고 나면 회계 원리가 끝나버립니다. 아셨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